방귀 냄새가 고약하면 혹시 대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. 이 시간엔 방귀 냄새에 대한 궁금증과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. 지혁배 기자입니다. 방귀는 음식과 함께 입으로 들어간 공기가 장 내용물이 발효돼 생긴 가스와 섞이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. 한 학회가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방귀 냄새와 건강이 관련이 있다는 사람이 전체의 82%를 차지하고 있고, 방귀 횟수와 건강이 관련이 있다고 믿는 답변도 52%나 됩니다.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루 평균 몇 번이나 방귀를 뀐다고 얘기할까요? 이래서 5회가 45%로 가장 많았고, 5회에서 10회가 30%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지 기자의 닥터에게 물어봐, 이번 시간엔 방귀 냄새와 장 건강에 대해 알아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흔히들 이제 그 방귀 냄새가 나면은 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. 그 방귀 냄새가 왜 나는 거죠? 냄새 나는 거는 그게 그 유화 수소라는 것 때문에 나거든요. 네. 그 어떤 달걀이 썩으면 그 풀이 내가 나잖아요. 또 이렇게 온천장 같은 데 가면은 유황 막 이렇게 나오는 데는 그런 풀이 내가 납니다. 그 유황이 수소하고 결합해서 생기는 물질들, 이런 것들이 그런 쿠린내래요. 그러니까 쿠린내가 나는 거는 방귀 자체 냄새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그 유화 수소 때문인데 그 장내 세균이 그런 걸 만들어요. 그렇다면 이제 방귀 냄새가 고약하다고 꼭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? 아, 그 냄새를 걱정할 필요는 없고, 근데 유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냄새가 더 나거든요. 네. 달걀을 많이 먹는다든지. 또는 육식을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냄새가 좀 독해지는 수가 많습니다. 서양 사람들 냄새가 더 독하다고 생각해요. 그 방귀 냄새뿐만 아니라 방귀를 자주 끼는 분들도 계세요. 네, 어떤 사람은 많이 꾸기도 해요. 평균 뭐 어떤 보고에 의하면 하루에 14번 꾼다는 게 평균이라는 얘기도 있고, 방귀 안 꾸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소화가 안 되면은, 또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또는 탄산가스 많이 먹거나 이러면은 방귀가 많이 나오고,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. 예민한 사람은 또이 자기도 모르게 공기를 자꾸 먹는 수가 있어요.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방귀 많이 꾸기도 하고. 네, 자신의 장이 걱정이 될때 혹시 스스로 이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? 장이 나쁜데, 예를 들어 설사가 자주 난다든지 변비가 자주 난다든지 피가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데 더해서 빈혈이 생기거나 특히 항문에 피가 나온다든지 또 이런 데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러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본인들이 알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. 네, 그럼 장 검사는 언제 받는 게 좋아요? 공단 의료 검진이라는 거 있잖아요. 거기서는 50세 이후면은 일단 대변 검사를 합니다. 그럼 대변에 장을 다 보는 게 아니고 대변에 피가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 대장암이 있으면은 피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. 그러나 대장을 제대로 보려면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네. 내시경을 해서 용종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 또는 염증이 있는지 이런 걸 관찰을 해야 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장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 한 가지 알려주시죠.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 첫째 섬유질입니다. 네. 섬유질. 그러니까 섬유질 그러면은 무슨 뭐 고구마 줄거리나 딱딱하게 소화 안 되는 줄거리 생각해 주시는데, 섬유질도 두 가지가 있어요. 물에 녹는 거. 네. 그건 이제 뽀얗게 녹거든. 그러니까 그런 줄거리가 아니라도 채소를 많이 먹고, 그리고 또 과일도 되씻으면 껍질이 있는지 그대로 먹고, 이렇게 해서 섬유질을 많이 먹고, 변을, 이렇게 부드러운 변을 많이 보게 하는 게 대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규칙적인 운동과 고른 음식을 먹는다면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 지 기자의 닥터에게 물어봐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